태계 선생이 사단을 이렇게 사단 이발 기발로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너무 그거는 이기를 나눠서 본다고 기대승 선생이 까니까 비판하니까 입장을 바꾼 게 그거죠. 설명을 또 그런 비판을 만나면 학문이 더 정밀해집니다. 태계 선생도 막 고민해요. 아, 막 젊은 게 와서 뭐라고 자꾸 떠드니까 막 반박하고 싶은데 그래도 양심적이잖아요. 양심 51% 태계 선생도 제가 속을 막 그려져요. 아, 울컥하셨겠지만. 뒤진 거죠. 기대승 선생이 주자오류 가지고 또 비판, 주자의 논리를 가지고 비판해 오니까 태계 선생이 얼마나 절박하셨으면 그거 나와요. 본인이 주자오류를 다 뒤졌다. 아, 씨발, 막. 증거 빨리 찾아야 되잖아요. 이발 기발로 너무 성급히 지르신 거예요. 질렀는데. 그러니까 태계 선생은 당연히 주자는 이렇게 생각했겠지 하고 지른 거예요. 이발 기발을. 근데 기대승 선생이 아니, 주자는 이 길을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이게 딱 적용하지 않았다. 갑자기 긴장하셔서 막 뒤진 거예요. 뒤지다가 찾았어요. 그 유사 구절을 찾았어요. 사단은 원리에서 바라고 뭐 칠정은 기에서 바란다. 이 구절을 찾고 얼마나 그 또 안심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욕심에 만족만이 아니라 그 안에 아 내가 옳게 봤구나 하는 또 이제 학문적 확신을 다시 얻어서 다시 또 반격하고 이렇게 계속 서로 논쟁하다가 끝내. 완벽한 합의는 못 봅니다만 그 과정에서 기대승의 비판을 받고 이 길을 너무 내가 찢어서 얘기했다. 통합하자. 거기서 또 아름다운 주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문이 필요한 게 재밌습니다. 사단을 이때 이제 사단이 어디까지 말하는지 아시겠죠? 순수한 사단과 사단이 희노애락을 더 끌고 가는 그 사단까지는 사단이고요. 순수한 사단과 무관한 칠정 그게 꼭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이니에이지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나 쫓아고 한 거지. 여러분 그 식사하실 때 이니에이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먹는 건 아니죠. 뭐 막 어떻게 갖다 붙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내 배고파서 먹는 거잖아요. 솔직히 솔직한 내 마음은 그러니까 그게 죄는 아니죠. 그러니까 욕심의 칠정을 나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선을 넘어갈 때 인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멋지게 설명해요. 기가 발동했다. 에고가 욕망이 발동하고 에고가 발동한 걸 기발이라고 합니다. 지금 차가운 쇠공이 발동했지만 기발 이승 그 안에 이치는 타고 있다. 즉 에너지가 끌고 가지만 사단의 이치가 없는 건 아니다. 거기 타고는 있는데 지금 못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게 기발 이승이다라고 하고 사단은요 이발 이니에이지의 진리가 발동했으나 기발 이수 아 이발 기수 기운이 뒤따랐다. 자 보세요. 사단만 해도 분명히 쇠구슬의 세계 아닌가요? 그러니까 진리가 발동했다고만 말하지 말고 진리가 발동할 때 내 마음의 일부가 진리에 호응해 준 거죠. 그러니까 기가 뒤따라 준 겁니다. 기가 적극적으로 호응해 준 거예요. 사단 진리의 이니에이지 신을 구현하라는 그 명령에 내 마음, 내 에고의 마음이 협조해 준 게 사단이고 에고의 마음이 확 일방적으로 지르고 나갔지만 그 안에 사단이 아니라 이니에이지 신의 원리가 탑재돼 있는 게 지금 그 욕심이다. 그래서 이니에이지의 그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이니에이지의 원리를 떠날 수는 없는 게 욕심이다. 그래서 그럼 답이 나오죠. 그럼 욕심을 진정시키려면 리가 떠난 건 아니니까 이니에이지의 원리를 우리가 정확히 자각하고 추구하면 욕심도 제어할 수 있다. 좋게 쓸 수 있다. 옳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더 해줘요. 이런 것도 재밌죠. 이게 다 마음에 대한 우리 그럼 우리 옛날 태교 일곱 학자들이 평생 뭐 공부하셨습니까? 그럼 그거 아셔야죠. 아유 주자 그거 하다 나라 망했지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마음을 닦아서 자 왜 이분들은 그렇게 마음에만 집착했을까요? 요순이 그 얘기를 요순을 보면 아세요. 요순이 천자 자리를 넘겨주면서 왜 마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임금이 리더가 자기 욕심 관리만 할 수 있다면 천하도 경영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유학자들 이게 보살 사상 아닌가요? 일체 유심조니까 내가 내 마음을 잘 경영하면 천하도 경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내 마음을 경영함으로써만 그리고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다. 이게 공맹사상의 핵심이다. 맹자가 그랬어요. 맹자가 나를 닦아서 천하를 이롭게 한다는 건 들어봤어도 천하를 나를 빼고 천하를 바로 곧장 도에 따르게 만들겠다. 이거는 나는 들어보지 못했다. 맹자가 주장합니다.
내가 도를 따름으로써 천하를 이롭게 하는 건 가능해도 나를 빼고 진리를 이 세계에 구현하겠다는 건 불가능하다. 내가 내 문제를 거기 빼놓고 얘기하는 건 불가능하다. 철저하죠. 이게 보살 사상이에요. 보살도도 그렇죠. 자리 이타죠. 나를 이롭게 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 거지 내가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이롭게 해요. 보살의 핵심은 법보시인데 내가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보시래요. 그래서 보살의 서원은 일체 중생을 구원하겠습니다. 나는 그러기 위해서 나부터 먼저 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해야 돼. 나부터 도를 알고 따르겠습니다. 내가 도를 따르지 못하면 중생을 구제하지 못합니다. 이게 분명해요. 보살도랑 군자도는. 숙의친이죠. 군자도는. 나를 닦아서 남을 경영하는 거지. 나를 빼고 남을 경영한다는 건 여러분 양심 없는 놈이 와서 여러분을 양심으로 이끌려고 하면 따라가시겠습니까? 그 리더를 따르겠어요? 전혀 안 따릅니다. 너부터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겠죠. 대충 여기까지 이해되실 거고 자 인심과 인욕 구분도 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인심은 형기를 위해 발동하는 마음 즉 에고의 욕망 충족을 위해 발동하는 마음이고요. 인욕은요 인심 중에서 도심을 어겨서 악으로 흐른 인심을 인욕이라고 합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 다 나오죠. 그래서 사단과 칠정도 구분하셨고 그래서 사단은 이발, 진리가 발동하고 칠정은 에너지가 발동했다. 이게 맨 위에 있는 그림은 태계학파의 입장이고 맨 아래는 율곡학파의 입장이에요. 사단은 청기, 기운이 맑은 거고 인욕은 탁기가 인욕이다. 그래서 율곡은 자 태계학설을 우리가 율곡학설이랑 같이 공부해야 된 이유가 태계학설은 사단의 이런 단계를 다 구분하는데 엄청 좋아요. 그리고 율곡은 이렇게 이런 자잘한 구분보다는 선악 구분을 중시합니다. 지금 이 욕심의 칠정까지도 율곡은 사단이라고 사단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만 받으면 사단이 이 욕심의 칠정이 인심이죠. 인심이 만약 사단의 51% 자 보세요. 따뜻한 영역이 51%면 이때 좀 차가운 영역이 있더라도 이거 전체는 사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단만 따르면 청기로 봐버려요. 그래서 율곡 보세요. 사단 양심의 칠정과 욕심의 칠정 중에서 선한 것까지 사단으로 봐버립니다. 뭐 율곡은 탁기, 인욕 이건 뭐죠? 욕심의 칠정 중에 악에 흐른 것 이것만 이제 그 욕심으로 봅니다. 그 악으로 흐른 욕심, 악으로 봐요. 악. 그래서 율곡의 청기, 탁기는요. 청기는 선이고 탁기는 악이에요. 율곡한테서. 좀 구분법이 다르죠. 그런데 아무튼 우리 입장은 뭐냐면 이거예요. 율곡과 태계의 입장들을 충돌시켜 보면서 우리 마음의 구조를 알고 싶은 거죠. 우리 마음의 실상. 율곡과 태계설을 통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실상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율곡식으로 보면 이 맑은 담일 맑고 순수한 이 에너지 차원에서는 이니에이지의 원리가 온전히 구현되고 있고요. 인간의 거친 에너지의 마음의 세계로 오면 거친 에너지를 가진 마음의 세계로 오면 청탁이 갈리는데 사단이 우세하면 무조건 청 욕심이 우세해서 악 양심을 제압해버리면 악 이렇게 해서 율곡은 이런 식으로 구분에 들어갔다. 그래서 각자 장단이 있죠. 둘 다 알아두시면 자 여기까지 하고 아 그 아예 그 불타는 쇠공 같은 마음 밑에 있는 그림도 같이 볼까요? 사단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거 안에도 사단 칠정이 또 있다는 거 아시겠죠? 사단은 양심의 순수한 쌍만을 말하고 칠정은 사단이 우세한 칠정. 즉 사단을 구현하기 위해서 출동한 칠정이 있어요. 즉 측은지심을 구현하려고. 수호지심에 뒤따르는 게 여러분 분노가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학설이 있어야 우리 분노를 설명할 수 있어요. 정의로운 분노 있죠. 그거는 왜 사단일까요? 칠정일까요? 분명히 분노잖아요. 야, 분노는 희노애락 중에 노 아니냐, 노? 그렇죠? 분노는 희노애락 중에 노네. 그러면 사단 칠정 중에 분노는 칠정이네. 아니라는 거예요, 태계는. 그게 사단을 위해 발동했으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건 진리를 위해서 발동한 거지 사사로운 내 명예나 무력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모르시면 야, 나 사단 칠정만 배웠다고 딱 했다가 너 분노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딱 거기서 막힐 수도 있죠. 사랑. 자, 사랑도 그래요.
측은지심이 바로 사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 감정의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막 이제 애틋해진 거죠. 그러면 그 애틋한 거는 희노애락 중에 7정에 해당되는 사랑이거든요. 이거랑 측은지심은 또 무슨 관계지?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면서도 이건 그냥 나 좋아서 사랑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이걸 사랑해요. 그럼 그건 제 욕망이죠. 그런데 이거랑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 사랑과 이제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사단 7정론으로 들어가면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단에서 나온 측은지심에서 나온 사랑은 예수님이 말한 사랑이랑 통하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형기를 위해서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해서 추구하는 마음에서 나온 그 마음은 그냥 그건 인심이다. 자, 그러니까 7정도 둘로 나눌 수도 있겠죠. 양심의 7정이 있고 욕심의 7정인데 두 감정은 달라요. 양심의 7정은 대하적입니다. 호선호악,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해요. 욕심의 7정은요, 호리피해, 나한테 이롭냐 해롭냐 밖에 관심이 없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을 정확히 구분하신다면 사단의 7정 또한 사단이라는 거, 그리고 그것도 도심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진리가 더 우세한 마음이라는 걸. 자, 뒤에 제가 풀어놓은 거 읽어드릴게요. 양심의 본체에서 허령지각에서 발출하는 순수한 양심의 싹과 양심의 싹을 돕는 양심의 칠정을 확충하여 여기까지가 사단이니까요. 여기까지가 양심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이 양심이 욕심보다 늘 50% 이상 주도권을 지게 하면 됩니다. 양심 51%라는 주장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희 학당에서 그냥 쉽게 양심 51% 그러면 그게 이 내용이에요. 양심의 본체에서 양심의 싹과 양심의 칠정이 발동하여 욕심의 칠정을 제압할 수 있게 돼야 된다. 구분해서 말하면 그림으로 보면 쉬워요. 여러분, 열기 쪽이 냉기보다 열기가 우세해야 된다는 거예요. 쇠공에서 차가운 쇠공에서 열기가 우세하면 된다. 50% 이상. 양심을 잘 확충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욕심이 경영돼서 중도를 걸을 수 있는데 이런 존재를 유교에서는 성인이라고 합니다. 성인은 어떤 신통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신통이죠. 굳이 따지자면 이것도 신통이니까 양심 구현하는 신통을 얻은 존재지 다른 신통은 지금 여기다 갖다 댈 게 아니죠. 유교에서는. 자, 되게 중요한 얘기 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이미 뭐 중요한 내용은 다 했습니다만 자, 이런 사단 칠정론이 본격화 논의가 되게 만든 그 근거가 되는 중용장구 서문 한번 읽어볼까요? 일찍이 논하건대 마음의 허령지각은 하나다. 그런데 인심과 도심의 1페이지입니다. 인심과 도심의 다름이 있는 것은 인심과 도심이 달라요. 요즘 그 다르다 틀리다 가지고 싸우시는데 저는 구분 안 합니다. 그건 국어 그 하는 학자들이 빨리 고치라는 입장입니다. 틀리다에 다르다는 뜻이 있다는 걸 빨리 인정하라. 인심과 도심이 틀리다 해도 돼요. 인심과 도심이 다른 거 이런 거 막 들으시면 막 못 견디시는 분이 있죠. 다름과 틀림. 원래 같아요, 뜻이. 국어학자들이 괜히 틀리다 해서 다르다는 의미를 설정 안 해놔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괴롭힘 당하고 있는 짜장, 자장처럼. 원래 한문도 다르다 틀리다 다 함께 썼고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함께 써온 민족인데 갑자기 국어사전에 틀리다에 다르다는 뜻을 안 넣어놓으니까 A랑 B는 틀려라고 하면은 그게 틀린 게 돼버리는 것처럼 그 잘못 쓰고 계신 거예요. A와 B는 틀려 그럼 A와 B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냥 A가 틀려 그럼 문제가 있죠. A가 틀려 그러면 틀렸다고 보는 거지만 A랑 B가 틀려라는 건 다르다는 뜻으로 쓰신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 이런 얘기 드냐면 TV 보세요. 지금도 TV 보시면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틀렸다고 해요. 다르다를 틀리다고 써요. 그럼 자막만 열심히 다르다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랑 지금 이게 다 다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국어학자들 주장과 실제 우리가 쓰는 일상의 언어가 다르게 가고 있는 거라 제가 보면 짜장, 자장처럼 언젠가 분명히 바로 잡고 끝나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제 강의 때 저 사람은 다르다랑 틀리다를 왜 자꾸 막 마음대로 쓰는 거야 하실지 몰라서 이런 기회 말씀드립니다. 저는 안 고칠 겁니다. 거기 고칠 정력에 더 다른 거 더 좋은 데 쓰세요. 그 정력을. 인심과 도심이 달라요? 틀려요? 그런데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틀릴까요? 하나는 형체와 기운의 사사로움.
내 에고의 작용으로 생긴 게 있고요. 형체나 기운의 사사로움에서 생긴 게 있고, 즉 진리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기라는 건 진리가 아닌 물질 있는 거, 물질 없는 에너지 다 진리가 아닌 형기의 작용으로 내 몸뚱이와 내 마음의 작용으로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사로움, 내 몸뚱이죠. 내 몸뚱이의 작용으로 생긴 욕심이 있고요. 내 몸과 마음의 작용으로 성명지 정에 근거한 게 있다. 본성과 천명의 올바른 거. 이건 리니에이지 신입니다, 그냥. 본성과 천명의 올바른 거. 그럼 하느님의 명령이, 자, 보세요. 성명이 두 개가 아닙니다. 유학자들한테 성명은요. 자, 천명이 성 그랬죠, 중용에서. 그러니까 하나예요. 천명이 내 본성이에요. 그럼 자, 뭔 얘기냐? 리니에이지 신을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어요? 리니에이지 신은 내 마음에 살아있는 거죠. 내 마음에 살아있는 본성입니다. 그럴 거고, 하늘의 입장에서는 그게 내 명령이다. 그러겠죠. 그래서 유학자한테는 성과 명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본성과 고차원적인 명령이죠. 거기서 하나예요. 그럼 저차원적인 명령에선 갈라져요. 뭘까요? 저차원적인 명령은 운명입니다. 운명. 운명은 하늘의 명령 중에 저차원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명령이고요. 모든 존재한테 공통의 명령이 있겠죠. 그건 천명 중에 올바른 거라는 거예요. 천명 중에 올바른 거는 이게 본성입니다, 사실은. 리니에이지 신의 본성. 본성에도 저차원적 본성이 있죠. 식색의 성. 유학자들은 식색도 성으로 봅니다. 이데아예요, 우리 안에. 자, 먹어라.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 먹어라. 찾아라. 추구하라. 뭔가 뭘 얻어라. 이런 명예욕, 이런 거다 여러분이 만든 욕망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작동한 거지, 내 내면에서. 일정 조건을 만나니까 프로그램이 작동하죠. 그거는 뭐죠? 어떤 그 이데아입니다. 다 이데아인데 저차원적인 명령이에요. 그래서 유학자들이 다 인정합니다. 퇴계율곡 다 인정해요. 음식 남녀도 성이다. 음식 남녀가 뭘까요? 음식은 식욕, 남녀는 성욕을 상징합니다. 음식 남녀라 그래요. 영화 제목 중에 음식 남녀라는 게 있었죠. 식욕과 성욕이라는 뜻이에요. 식욕과 성욕. 음식 남녀도 성이다. 이게 퇴계나 율곡 선생이 다 주장한 겁니다. 그것도 성이다. 근데 저차원적인 성이다.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본성, 리니에이지의 본성을 추구해야죠. 자,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형기지사와 성명지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면 형기지사도 사실은 본성과 관계된 거죠. 사실은. 그쵸? 먹어라, 추구해라. 이것도 다 관계된 겁니다. 욕망하라. 우리 본성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리니에이지 신의 본성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곡 선생 같은 경우는 그것도 결국 원리인데, 이제 이런, 그것도 결국 에너지인데, 이런 측면에 접근하신 거고, 퇴계는 둘 간을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에 포인트를 더 두고 설명한 것뿐이에요. 진리와 에너지. 지금 이 주자도 그러고 있잖아요. 형기지사, 기운의 사사로움, 진리의 보편적 진리, 올바름, 이렇게 진리와 기로 구분하고 있죠. 그러니까 퇴계 선생은 자신의 이 길을 구분하는 이 길이라는 주장이 주자 선생과 같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율곡이나 그쪽은 또 주자의 또 다른 면. 이 길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함께 간다. 이 부분을 또 강조해 본 거고요. 서로 주자 선생한테 배운 부분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주자도 확실히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형기와 그 천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각하는 바가 같지 않다. 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알아차림은 하나인데, 뭐가 와서 자극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은 하나인데, 형체나 에너지가 갖고 있는 사사로운, 물질과 에너지가 갖고 있는 사사로운 그 욕망의 자극을 만나면 이 알아차림은 뭘 발출시켜요? 인심을 발출시켜요. 식욕과 성욕을 딱 발출시켜요. 이니에이지의 원리가 와서 자극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니에이지의 마음을 딱, 그 이니에이지를 추구하는 마음을 발동시켜요. 즉, 진리를 추구하는 양심과 욕심, 어떤 그 무력을 추구하는 욕심을 발출시킨다는 건데, 그 근원을 하나라는 걸 먼저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은 하나인데, 뭐에 자극받냐에 따라서 두 가지 다른 마음이 발출된다. 그리하여 혹은 위태로워지고, 욕심은 위태롭고, 혹은 미묘하여 보기 어렵다. 양심은 잘 보기 어렵고. 자,
아까 그린 그림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허령지각이 이 자리가 원래 미묘한 자리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서 미약하다, 강하다, 위태롭다 얘기할 때 우리 마음에서 얘기한 겁니다. 즉, 자, 여기서 위태롭다는 건 뭐가 위태롭다는 거죠? 욕심의 칠정이 위태롭다는 거고요. 굳이 나눠볼게요. 미약하다는 건 뭐가 미약하다는 거죠? 사단과 사단의 칠정이 우리 마음에서 미약하다는 거예요. 양심을 구현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게 미약하다는 거지. 참나, 양심 그 자체가 미약하다고 하면 답이 없죠. 양심의 본체가 미약하다 그러면 우린 영 글러먹은 거죠. 이 열기는 뜨겁습니다. 광명해요. 광명한 자리예요. 여긴 신의 자리고 광명한 자리입니다. 타 종교에서 말한 신의 자리예요. 어떻게 여기가 미약하겠어요. 하지만 여기에 동조하는 내 마음이 미약하다는 거예요. 내 에고 중에 그 열기로 인해서 타오르는 마음이 미약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식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식어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명의 그 올바름 자체가 아니라 그 올바름을의 근원한 마음이 미약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겠다는 마음이 미약하다. 그러니까 인심과 도심이 다르다는 건 뭐죠? 어디에 알아차림은 하나인데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발동하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발동했냐에 따라서 사단, 도심,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은 미약하고 사실 우리가 뭐죠? 그 형기를 추구하는 마음 그걸 추구하면서 발동하는 마음은 어떤 무력을 추구하는 마음은 위태로운 지경에 가 있다. 설명이 되죠? 그러나 사람이면 형체가 없을 수 없으니 근데 사람은 몸뚱이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 형기지사라는 게 몸뚱이랑 그 마음 에너지가 갖고 있는 형기 그러면요. 굳이 나누면 형체는 몸뚱이겠죠. 기는요. 여러분 마음이요. 욕심이 지금 기죠. 몸뚱이와 그 몸과 마음이 욕심이 모두 추구하고 있는 그 사사로운 어떤 욕망 그거는 그러면 사람인 이상은 없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몸과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더 구체적인 형체를 얘기합니다. 형체가 없을 수 없으니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지닌 사람 누굴까요? 성인이요. 성인도 인심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단정합니다. 주자가. 이 문장들이요. 조선 선비들의 사고를 지배합니다. 나중에. 성인도 인심이 없을 수 없다. 이건 유학의 기본입니다. 성인도 욕심쟁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성인도 욕심쟁이. 솔직히 부처님이 탁발 나가실 때 배고파서 나가신 거죠. 아이고 배고파. 나갈 때 막 그 뭐 배고프다는 생각이지 다른 중생을 위해 내가 밥을 먹어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갖다 붙이지 마시고 배고파서 먹으러 간 거. 배고프니까. 인체에서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면 깨어서 알아차리고 밥을 먹여주기 위해서 간 겁니다. 확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중생을 위해 내가 먹자 하고 나간 건 아니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발동한 게 그냥 내 배고파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도 인심이 있습니다. 근데 성인은 인심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막 밀고 싶은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 예수님도 인심이 있었죠, 당연히. 이거는 그게 예수님의 성스러움을 전혀 가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아름답게 해준 빛나게 해줍니다. 그런 인심이 있음에도 그렇게 그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도 인간적 마음을 가지고도 그런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다니 그게 아름다운 건데 사람들은 자꾸 성인들한테서 인심을 빼버리려고 해요. 그럼 더 위대해질 것 같죠?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럼 나랑 종자가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내가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나도 솔직히 하느님 독생자면 잘하지. 아니니까 안 하지. 아니니까 못하지.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부처님이랑 나랑은 종자가 달라. 그 양반은 인심이 없었어. 그럼 뭐 더 할 말이 없죠. 그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존재인데 뭘 잘했냐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 다른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절대 잘못된 발상. 더구나 공부에서 달라졌다 그러면 더 나은데 아 종자가 달라? 어려서부터 죄를 안 지었대. 이런 식으로 접근해버리면 완전히 그거는 그건 자기한테 사실은 자기가 자신의 어떤 사실은 신성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했어요. 성부를 욕해도 좋고 성자, 나를 욕해도 좋은데 너의 성령은 비방하지 마라.
자기가 자기를 모욕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냐면 자기만 모욕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을 모욕해 버리면 끝나요 이 양반. 그러니까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욕해도 좋다. 그리고 아버지의 충실한 아들인 나를 욕해도 좋다. 성령은 욕하지 마라. 성령은 그대 안에서 진리로 인도하는 그 스승을 모욕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얕잡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리가 없어. 내가 예수님처럼 될 리가 없어. 이 말은요. 심각한 거는 신성 모독죄입니다. 자신 내면에 있는 성령을 모독한 행위예요. 내 성령은 안 돼. 이거예요. 내 성령은 안 돼.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돼버려요. 절대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모독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성인과 똑같은 양심이 있고 성인도 우리랑 똑같은 인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자는 거죠, 공부를. 또한 사람이면 본성이 없을 수 없으니 아무리 어리석은 욕심쟁이, 못된 사람도 양심이 없을 수는 없다. 아니, 이니에이지에 본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다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안에도 양심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2중, 3중으로 막혀 있어서 발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에서는 빛이 나는데 그 전등을 시커먼 뭘로 가렸다고 보시면 돼요. 막으로. 그 막을 뚫고 못 나오고 있는 거지. 안에는 광명합니다. 사이코패스 저 내면에도 양심은 광명해요. 단 그 사람의 그 차가워진 쇠공을 도저히 못 데피고 있는 거예요. 왜? 이쪽이 허락해줘야 데펴지거든요. 양심이 일방적으로 데핀다 그러면 우린 다 하느님이 맘만 먹었으면 인류는 다 성불했어야죠.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허락해야 데펴집니다. 근데 자신이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인정해야 돼요. 자기 마음에서 인정해야 돼요. 이성을 따라줘야 돼요. 그래야만 대표집니다. 이게 룰입니다. 우리가 만든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 룰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잖아요. 겪어서 알 수 있죠. 실험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이 지금 너무 중해서 제가 중언부언 자꾸 말을 보태봅니다만 성인도 몸뚱이가 있으니 인심이 욕심이 없을 수 없고 어리석은이도 본성은 있기 때문에 양심이 없을 수 없다. 이거 딱 받아들여 주세요. 여기서 양심은 뭐겠어요? 사단과 사단으로 인해서 발동한 그 칠정. 이게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최소한의 작용에서는 어떤 측은지심이나 수호지심이 발동합니다. 아마 살인범을요. 사형수라 하더라도 감옥에서 함부로 막 그 무서운 독방에 넣어놓고 그러면 이럴걸요? 사람이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럴걸요? 정의감이죠. 자기 얘기 안 합니다. 항상 우리가 사람한테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이렇게 보편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게 결국 그게 수호지심이죠. 이건 부당하지. 밥 안 주면 아마 부당하다고 할걸요. 근데 내가 배고파서 부당하다 보다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할 거예요. 이건 아니지. 이게 이 마음 안에 보편적 정의감이 있어요. 이건 아니지. 미도 그래요. 아름다움도 진선미가 원래 하나라 아름다움도 우리가 뭔가 아름답다고 할 때 이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와 아름답다. 보편성을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싸우는 거예요. 어떤 가수의 노래를 듣고 아, 아름답다. 특정 여배우를 보고 아름답다. 특정 남자 배우를 보고 멋지다. 이 말이 왜 싸움을 부를까요? 옆에 사람은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나는 내가 아름답다고 할 때는 보편적인 것까지 허용한 거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일상에서도 그래요.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부당하다라고 할 때는 보편적인 걸 전제한 겁니다. 이건 보편적으로 부당하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여러분 안에 양심의 작동입니다, 사실은. 보편적인 걸 느끼게 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뭔가가 아름답다라고 할 때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 거지 여러분이 절대 내 개인적으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남한테 강요하면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철학적 진리는요, 남한테 강요해도 더 근거가 있습니다. 이성적인 거는 누가 봐도 보편적이거든요. 근데 감성적인 건요, 보편성은 느끼지만 다른 사람의 감성은 다를 수 있다는 감정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전제해야 되거든요. 이성은요 보편적이지만 감정은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개별적인 감정 안에서도 우리는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인지해요. 오묘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남한테 함부로 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이쁘지 않아?
이게 우리가 강요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진짜 이쁘지 않아? 이거 아닌 거죠. 와, 해야지. 이게 상대방도 나랑 같은 지금 감성 구조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서, 슬쩍슬쩍 비춰봐서, 저쪽에서 감탄이 나오면 그때는 얘기해도 되는데, 영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렇게, 이 충동을 느끼느냐? 보편적으로 아름답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놀랍지 않아요? 이건 철학자들이 분석 다 해놓은 겁니다. 예전부터. 칸트의 판단력 비판은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진선미조, 순수이성 비판, 우린 진실을, 진리를 알수 있나? 실천이성 비판, 선을 실천할 수 있나? 판단력 비판, 무엇을 아름답다고 하나? 진선미 3부작이에요. 어떻게 아름답다는 판단이죠? 그러니까 미적 판단이에요. 그 판단력이라는. 거기 놀라운 게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개별적인 감성의 결과물인데, 판단인데, 거기에 보편성을 꼭 전제하고 우린 판단하더라고요. 아름답네. 이거 이뻐, 안 이뻐? 이쁘네. 여기는 그냥 나한테만 이쁜 애가 아니라는 거야. 이쁘네. 보편적으로 이쁘네. 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양심이 없는 사람도 보편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해되세요? 여기서 양심의 싹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진선미의 판단을 우리는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기. 누구나. 누구나 판단.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의 이성이라는 거 믿을 존재가 아닌데, 아름답다는 판단마저도 다 지금 이성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감성만으로는 그 판단을 못 해요. 보편적 판단은 이성이 하는 거예요. 감성이 재료를 대주지 이성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성의 판단을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게 이거예요. 나한테 아름다운 거를 모두에게 아름답다라고 속이기가 쉽고요. 나한테만 진리인 것을 모두에게도 옳은 거라고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있는 이런 사기가 횡행하는 데가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이성작용 때문에 속여버려요. 속임으로써 보편적인 거라고, 개인적인 걸 보편적인 거로 속임으로써 특히 그런,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나타나는 보여주는 그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을 철학에서도 마음껏 그런 오류를 일으켜가지고 자기한테만 옳게 보이는 거를 모두한테 옳은 거라고 착각하면서 뻘짓을 합니다. 그게 인간의 이제 못된 부분이죠. 막 살인을 하면서도 독재 정치를 하면서도 국민이 이걸 원할 거야라고 마음대로 만들어낸다는, 마음대로 진리를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생각을 보편적이다라고 속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씨앗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보편성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 근데 역량은 딸린다. 자, 이런 거예요. 그 광고 중에 있죠. 열정은 있다. 기본이 없다. 뭔가 이 양심도요, 양심의 열정은 우리 안에 있는데, 기본기가 안 갖춰졌을 때,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왜곡해서 쓸수 있다.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인신도심을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결국 답은 뭐겠어요? 답은 두 가지 마음이 방천, 사방일천이라는 거는 요만한 우리 보세요. 우리 양심자리를 말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양심자리. 양심자리가 요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교에서 말한 단전 같은 거죠. 요만한 거예요. 단전이 요만해요. 안에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걸 사방일천을 말하는 마음. 우리 요 마음 안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왜 도교랑도 연결되냐? 유교는 이미 그런 한의학적 바탕을 갖고 있습니다. 한의학적 가르침은 도교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된 거예요. 유교에서 얘기하는 거다 연결돼 있어요. 유교에서 희노랑 얘기할 때 황제내경의 희노애락 다루는 거랑 다 연결돼 있습니다. 감정부터 다 그러니까 인체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런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당시 한의학적 성과를 갖고 바탕으로 한 거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얘기할 때 사방일천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어떤 단전 같은 자리, 우리 마음 자리를 에너지적으로도 표현하는 거예요. 사방일천이다. 실제로 찾아보면 요만한 씨알들이 상중하단전에 있습니다. 딱 또렷이 잡혀요. 이거 딴 얘기고. 아무튼 이 사방일천, 왜꼭 굳이 사방일천이라고 부르느냐는 그 주장을 제가 근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마음이라는 건 무한한데 왜 사방일천에다가 가두느냐. 그 마음의 핵을 말해요. 에너지적인 어떤 토대를 말해요. 마음에. 그 사방일천의 마음에 섞여 있어요.
인심 도심이 섞여 있어요. 자,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하죠. 누가 51%냐가 먹는 겁니다.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법은 뭐예요? 다스리는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위태로운 인심은 진짜 위태로워져서 인욕이 돼서 악이 돼버리고 미약한 도심은 그나마 흔적도 사라지겠죠. 최악의 상황이 겁니다. 위태로운 건 더욱 위태로워지고 미묘한 건 더 미묘해진다. 그리하여 천리의 공정함은 끝내 저 인욕의 사사로움을 이길 수 없게 된다. 양심이 이제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인욕한테. 여기 이제 인욕이라고 이미 얘기했죠. 인심이 아니죠. 여기서 인욕은 악입니다. 인욕한테 당한다. 정밀함은 그러니까 공부법을 요 순한테서 배우자는 거예요. 순임금은 뭐라고 했냐? 도심이 미약하고 인심이 이태롭다고 외쳤던 순임금이 답까지 줬어요. 정일 하게 하라. 그러면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수행법이 정일입니다. 정일. 정밀하게 뭘 파야겠어요? 도심이요. 미약한 도심을 정밀하게 파라. 홍의각당에서 제시하는 게 양심 성찰입니다. 아까 이거 있죠. 싹이 날 때. 싹이 날 때 이게 양심인지 욕심인지 정밀하게 양심 분석을 해야죠. 양심 성찰을 하면 양심에 정밀해지겠죠. 선악에 있어서 판단이 더 정밀해지겠죠. 그 다음에 양심을 한결같이 응원해주면 되겠죠. 이게 정일이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밀함이란 두 가지 마음 사이를 잘 관찰하여 섞이지 않게 함이며 인심과 도심이 정확하게 어떻게 다르다는 걸 구분해가지고 섞이지 않게 하라. 율곡 같으면 에너지를 가지고 분석에 들어갔을 거고 태계는요 이발이냐 기발이냐 가지고 분석에 들어갔겠죠. 네, 어떻게든 율곡도 결국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에너지로 분석해도 결국 뭘까요? 이니에지의 원리를 구현했냐 안 했냐거든요. 관건이 에너지가 탁하다는 거는 이니에지의 원리를 구현 못하고 있다는 거고 기운이 맑다는 거는 이니에지의 원리를 에너지 차원에서도 즉 쇠구슬 차원에서도 구현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원리가 결국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니에지의 원리를 추구하는 마음과 이니에지를 떼고 개인적 사욕을 추구하고 있는 이 마음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누가 더 이기게 해야 될까요? 양심이 이기게 해야 됩니다. 두 개를 구분하여 섞이지 않게 하는 게 정밀함이고 한결같음은 양심의 올바름을 지켜서 떠나지 않는 것이다. 항상 양심을 응원하는 거다. 지지하는 거다. 주자가 지금 양심 분석의 핵심 설명 다 했죠.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건 기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문명의 그 힘이에요. 이 양심에 대한 이런 연구, 욕심에 대한 연구. 안타깝게도 이런 연구를 진지하게 하신 분은 많지 않았나 봐요. 조선 문명에서. 그렇죠? 벼슬한 사람들은 이런 연구를 안 해요. 양반들은 이런 연구를 잘 안 해요. 맨 노비나 족쳐서 착취하려고 하지 이런 연구를 안 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러다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망했다고 바로 말할 수는 없는 게요. 어떤 왕조도 다 그러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를 특별히 그러다 망했다고 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을 결국 이 양심을 어기는 게 그게 이럴 때 망했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다 망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왜 조선 왕조 추작하다 망한 나라 안 망한 나라를 하나라도 들어보세요. 역사상 안 망했던 나라. 조선 500년 갔으면 진짜 많이 간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도 제일 오래 간 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망했어 이렇게 분석해 들어가시면 안 된다. 피상적 분석이고 그 조선 후기에 어떤 짓을 하다 망했는지를 정확히 얘기해야죠. 어떤 비양심적 행위를 하다 망했는지 이걸 얘기해야지. 주작하다 망했잖아. 그럼 중세는 기독교 하다 망했죠. 뭐 다 뭐 고려는 불교 하다 망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거는 결국 사람은 결국 죽더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왕조는 망해요 언젠가. 근데 단명했으면 왜 단명하게 됐는가. 장수했으면 왜 장수했는가. 그 원리를 분석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얘기가 없이 그냥 사람은 다 같이 죽더라는 식의 얘기는 도움이 안 되니까. 한 왕조가 진시황 왕조가 아들 때 망해버렸죠. 그럼 왜 이렇게 빨리 망했는가. 그 내용을 분석해야죠. 이런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문명에서 배울 건 이겁니다. 양심. 양심적인 선비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원래 망했어야 되는데 의병 활동, 막 이순신 등장하고 의병 등장하고 백성들이 일어서고 그때 그 일어서게 한 힘이 양심이에요. 양심 말고 뭐로 설명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임금도 버리고 도망갔는데 굳이 백성이 나서야 할 이유가 없는데
나섰다 하는 그 양심이죠. 양심 공부 계속 훈련 받아온 게 양심 훈련을 받아온 게 있기 때문에 일어선 겁니다. 결국 의병장들 다 유학자들이었어요. 그걸 거기에 동조해준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양심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일어서서 했습니다. 관직 있고 뭐한 사람들은요, 왕만 따라다니면서 벼슬 한 자리 하려고 끝까지 당파 싸움하고, 인제네란 내내 당파 싸움해요. 이순신이 왜구를 물리쳤다, 그럼 고민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순신이 너무 잘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순신 추천한 당은 목에 딱 힘이 들어가고, 이순신을 청거하지 않은 당은 위축되잖아요. 그럼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순신의 어떻게든 하자를 잡아서 얘기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당론이 이순신 비판인 거죠. 그럼 선조도 뭘 원하겠어요? 이순신이 너무 뜨면 안 좋다고요. 임금 도망가 내 체면이 뭐가 돼요? 그러면 쭉 둘러보면 눈빛으로 호소하겠죠. 자, 빨리 욕해봐. 이순신을 까줘. 제발 까줘. 그러면 까야 될 명분이 있는 당에서 먼저 까겠죠. 이순신 좀 문제 있던데요. 그러면 선조가 뭐 자세히 들어보자. 그럼 이순신 청거했던 당쪽 사람들은 이제 밀리는 거죠. 거기서 임금이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이순신 칭찬하면 얼굴이 굳어지고, 이순신 욕하면 환해지면, 바보 아니면 알죠. 더 칭찬했다가 내가 날아가겠구나 하면 조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논쟁을 청거하고 하고 그 밀당하는 거여서, 이순신을 청거한 당도요, 나중에 이순신 처벌받을 때 아무도 말 안 했잖아요. 임금 우중이 너무 선명하니까 아무도 말 안 했어요. 그 한 분만 정탁인가요? 그 한 분만 반대했잖아요. 안 된다. 잘하고 있는데 그런. 결국 그 처벌받고 백의종군 되고. 그때 의병장들 다 험하게 죽었어요. 김덕령 장군은 고문당해서 다리 부러지고 살해당하고 역적이로. 그 의병운동 좀 하겠다는데 역적으로 몰아서 죽여요. 다 당파싸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안 그럴까요? 지금 똑같아요. 우리 당파죠. 지금 꼬였죠. 담뱃세 인상 인하, 담뱃세 인하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치고 나오는 바람에 입장이 애매하잖아요. 이쪽이 인하하자고 했던 당인데 민주당이 갑자기 지들이 인상시켜놓고 갑자기 정권 바뀌자마자 인하를 주장해버리니까, 뭐 자기들이 원래 주장했던 거면 인하하면 되잖아요. 인하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쉽게 자유한국당이 하자는 거 어떻게 또 해요? 그럼 할 말이 없으니까 논리를 대는 거죠. 니네가 인상해놓고 니네가 반대한다는 거 논리적 모순이다. 그 말이 지금 무슨 중요한가요, 국민들한테? 논리적 모순도 하고 그러는 거죠. 뭐.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쓸데없는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해주기 싫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조선시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던 말도 상대방이 하면 반대해야 되는 게 당입니다. 당파 싸움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주장하다가도 오늘 상대방이 주장하면 반대해야 돼요. 왜? 그럼 이 사람이 치고 올라가 헤게모니를 이쪽이 잡으니까 임금한테 좋은 말을 못해요. 그럼 꼭 어제까지 주장하던 걸 오늘 밤에 또 내가 까는 논리를 연구해갖고 와야 돼요. 어제까지 그랬는데 오늘 보니 아닌 것 같습니다, 전하, 하고 또 말을 바꿔야 돼요. 이 짓을 뭐가 해요? 여러분, 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마음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도심 막 양심적 주장하다 막상 양심하라고 딱 판버려주면 또 욕심이 딱 또 들고 일어납니다. 너부터 챙겨야지. 그럼 또 물러나고. 자, 순간순간 간신배들의 말에 넘어가는 게 이런 겁니다. 인심은 위태로운 말을 해요. 항상 내 내면에서. 따라가다 보면 악을 해요. 도심은 충직한 양심적인 말을 해요. 근데 미약하다는 건 뭐죠? 여러분이 별로 그 말을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미약하다는 거는 여러분이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고 있으니까 미약하지. 인심은 왜 위태로울까요? 관심을, 전폭적 관심을 인심한테는 주니까 금방 따라가니까 위태로운 거죠. 양심의 말이 안 들려올까요? 들려와요. 근데 왜 세력이 미약하다고 할까요? 임금이 별로 안 받아들여요. 율곡이 뭐라고 해도 선조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나라 안에서 양심은 미약하고 인심, 간신들의 말은 위태위태한 겁니다. 결국 왜 마음을 얘기하느냐, 정치를 얘기한대. 자기 마음을 경영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국정을 양심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이게 철칙입니다. 자기 내면에서 이데아를, 인간의 길을 못 찾아낸 사람이 나라에서, 천하에서 인간의 길을 구현한다? 불가능하다. 양심 정치는 불가능하다. 뭐 다른 정치는 하시겠죠. 어떤 양심 정치는 불가능하다. 욕심 정치 하시겠죠. 아시겠죠?
이분들은 그냥 정치가 목표가 아니라 양심 정치를 목표로 해요. 왜? 그것만이 원래 의미에서 정치라는 거예요. 온 국민 살려주는 게 정치니까 양심 정치 아니고는 온 국민을 살려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루어지는 정치들은 뭐냐? 욕심꾼들이 정치 잘하던데 자기 살기 위해서 정치를 했는데 우연히 국민들한테 이득이 간 경우죠. 이득 조금 주고 엄청 빼간 경우죠. 이분들은 정권 내내 자기 빼갈 것만 연구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벌려요. 그래서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무리한 사업을 벌려서 우연히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근데 왜 애초에 왜 벌렸죠? 자기 이거 임기 기간 이거 좀 많이 빼가려고 벌렸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위태로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우리 마음 경영도 사실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심만 따라가시면서 우연히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욕심만 막 따라가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욕심대로만 살면서 사람들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길 바라신다면 그거는 지금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한 몸이 나라라고 했을 때 국정 운영이 왕도인지 패도인지 욕심 정치인지 양심 정치인지 다 구분하실 수 있죠.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한 몸뚱이에서 양심 정치를 못하는 사람이 형기의 사사로움과 이 본성의 올바름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양심 분석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를 운영하겠냐는 거예요. 자기 몸뚱이도 운영을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방법론이 있다는 겁니다. 양심 분석이 정밀하고 양심을 정밀하고 한결같이 추구하는 답입니다. 양심 성찰을 통해서 양심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 여러분이. 그러면 욕심은 어떻게 돼요? 위태롭던 건 안정되고 미약했던 건 강력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쇠구슬은 전체적으로 빨개져요. 차가운 데가 있어도 50% 이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이제 마지막 딱 하고 오늘 끝낼게요. 자, 이렇게 이것에 종사하여 선비들은 이 일에만 종사해야 된다. 자나깨나 뭐만 해요? 양심이 욕심 50%, 51% 이상으로 제압하는 것. 이것만 추구하시게 되면 반드시 도심으로 하여금 늘 한 몸의 주재자가 되게 하고 51%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도심이 항상 내 몸뚱이를 끌고 가는 주인공, 결정권자가 되게 만들고 인심이 늘, 욕심이 늘 명령을 듣게 해야 된다. 소승불교 같으면 욕심을 없애라고 했겠죠. 없애는 게 아닙니다. 양심 명령만 들으면 돼요. 세력만 50% 이하로 죽여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50% 이하면 안 되나요? 50%도 포함인가요? 49% 이하 죽여놓으면 이쪽은 51% 이상 저쪽은 49% 이하 죽여놓으면 인심이 늘 명령을 듣게 되죠. 그러면 위태로운 것은 편안해지고 미묘한 것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뜨겁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은. 그래서 움직이고 고요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중에 무슨 짓을 하건 저절로 과하거나 부족함에 어긋남이 없게 될 것이다. 뭔 말이죠? 항상 중을 잡게 될 것이다. 주자가 그 서경에 있는 스님금의 가르침을 풀이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제일 명문이에요. 제일 유명해요. 선비들이 다 이걸 가지고 철학했습니다. 태계율곡 다 이거 가지고 사단 칠정론 논쟁 싸운 거예요. 이발기발 논쟁이 다 여기서 시작돼요. 이게 선비들의 공부법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정일. 그래서 이 유교 공부는 딱 두 글자라면 정일입니다. 공부 방법은. 공부의 핵심은 집중이고요. 공부 방법론은 정일이에요. 이게 다예요. 성인 되는 비결은 집중. 중심을 잡을 수 있냐 없냐. 그러면 성인이 되는 공부 방법론은 정일. 그러면 양심 성찰 안 하고 정일은 될 리가 없겠죠. 명상이니 이런 건 다 거경이니 하는 건 정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결국 정일을 하느냐는 양심이 욕심을 51% 이상으로 리드할 때만 우리는 정일하다라고 정일하게 양심을 추구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명상법, 거경은 이 공부의 토대는 됩니다만 국리를 통해서 양심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중심을 잡지 못한 삶이 되죠. 그 명상 하나 하면서 나는 양심적으로 지금 천리대로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판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중심을 잡는다는 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정치계에 나가셔도 중을 잡을 수 있어야 돼. 그 자리에서 욕심, 양심 딱 형량해서 양심 51% 이상 딱 리드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욕심을 리드하게 할 수 있어요. 어디? 지금 시골에 가 계셔도 거기서 양심 51% 이상. 뭐, 장사를 하시더라도 양심 51% 이상. 인간이면 무조건 양심 51% 이상 하셔야 돼요. 이걸 못하면 문제가 생기고 주변에 이제 그 피해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길이다라고 중용이 주장한 거를 중용과 서경을 딱 합쳐서 주자가 천년 전에 이렇게 밝혀놓은 겁니다. 천년 전에 이렇게 시원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조선 선비들이 500년 동안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 달렸으니까 보면 아니까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다 주구장창 이걸 주장해온 겁니다. 진짜로 실천하신 분들, 진지하게 실천하신 분들은 많지 않았더라도 조선 500년간 계속해서 이 가르침이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핵심이 됐었다는 거는 우리가 그거는 꼭 자랑스러워해도 좋고 그 부분은 우리가 계승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살지 못한 조상들의 모습은 우리가 아주 누구보다 앞장서서 비판해야 맞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분명히 수용해야 된다. 인간의 마음이 변한 조선왕조 때랑 지금이나 인간의 마음이 변했나요? 뭐 진화가 일어났거나 뭐 안 변합니다.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다가 힘들면 논어, 2500년 전에 나온 논어를 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 논어나 성경 보고 있어요. 2000년 전 책들을 보고 있다고요, 지금. 인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라졌으면 안 보셨겠죠? 못 봅니다. 아마 보라고 해도 못 볼 거예요. 읽으면 전혀 이거는 뭐 원시 시대 때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누가 이래? 이렇게 살아? 라고 하면 안 봤을 텐데 왜 보고 또 감동하고 있죠? 안 바뀌기 때문에 마음이. 물질 문명은 바뀌었지만 정신 문명은 그 답이 이미 예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복원, 수용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거고 저희 홍익학당은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계속해가지고 모두 깨어나시는 그날까지 이런 게 상식이 되는 그날까지 초등학교만 나오면 이거 알아야 돼요. 양심, 욕심, 양심 51%, 양심 분석하는 법. 그래서 내가 욕을 먹는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나한테 저런 도끼 눈을 하고 나를 보고 있구나. 이래서 내가 집에 가니까 부모님한테 지적을 받는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알아야 돼요, 원래. 선악은 알아야 돼요. 사실은 선악 알면 일지보살 이상입니다. 근데 아주 정밀하게 알면 불교에서 일지보살 이상이겠지만 대강은 알아야 돼요. 초등학교 나오면 대강은 알아야 돼요. 감은 있어야 돼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면 안 되고 내가 그걸 어겼기 때문에 즉 욕심 편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저런 피해자가 나오고 있구나. 이 얘기를요. 초등학교 지금 6년 동안 이걸 못 가르칠 내용인가요? 이게? 무슨 심오한 명상이 필요한 내용인가요? 상식이에요.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듣고 또 듣고 하다가 조금씩 수용하게 될 거예요. 중학교 가서 좀 더 수용하고 고등학교 가서 좀 더 수용해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 초등학교 때 그나마 말 듣다가 초2부터 이제 말 안 듣고 중2 되면 완전히 완전체가 됐다가 점점 자 그런 지금 예전보다 더 진화가 빨라진 건 있어요. 애들이 더 빨리 성숙해 가요. 여기에 발맞춰서 양심 교육을 못 해주고 있다. 예전만큼도 못하고 있다. 지금 아이들이 능력이 딸리는 게 아니라 교육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못 배웠기 때문에 이 재능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쓸 수 있을 확률이 더 커진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머리가 좋으면 더 문제다. 요즘 아이들은 더 빨리 많은 정보에 접하게 되죠. 뭐 머리가 좋아진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우리 때랑 비교해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없으니까 지금 훨씬 더 빨리빨리 이런 세상 물정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건 맞죠. 어른들보다 지금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정보가 많으면 더 위험해요. 지금 내면에서 양심 성찰이 안 될 경우 정보가 많은 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죠. 마음 스윙이 더 필요한 상태라는 얘기죠. 아는 게 병이란 말이 왜 나왔을까요? 모르는 게 약이다. 많이 알수록 인간은 더 힘들어지는 게 있어요.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역량만 된다면 정보는 다자익선인데 내 역량이 안 될 때는 정보가 많은 건 독입니다.
어린아이한테 어릴수록 선택지를 줄여줘야죠. 이거 할래, 이거 할래 해야지. 어린아이한테 60색깔 쫙 펼쳐놓고 너 골라봐 그러면 다운돼 버려요, 머리. 내 역량을 넘어선 선택은 못합니다. 사람이 다운돼요, 머리가. 딱 역량에 맞게. 수많은 여배우들 중에 누가 제일 이뻐? 머리가 다운되죠. 웬만한큼 뭐 평소에 무슨 팬이 있지 않은 이상. 근데 이렇게 대보면 뻔해요. 전지현, 김태희. 김태희, 뭐 이나영. 누구? 뭐 요즘 뜨는 여배우들 제가 잘 몰라서. 이름, 얼굴을 알아도 이름을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뭐 그때그때 선명해지죠. 그러니까 선택지를 줄여주는 게 또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도 인간의 마음을 이해해야 선명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부모면 더 먼저 살았으면요. 사실 인간의 마음에 대해 더 이해를 해야 선생이 됩니다. 먼저 태어났다고 선생이 아니죠, 사실. 거기서 더 많은 경험치와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우리 또 자녀들한테 지도해 줘야 될 내용의 핵심도 결국 이겁니다. 도심과 양심을 선택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막연한 도심 양심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막연하게 너 양심이야 욕심이야 모르죠. 근데 구체적 사안에 가가지고 너 지금 이게 내 구체적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양심이야 욕심이야 자명의 찡찡해 너를 위한 거야 친구를 위한 거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자명한 판단을 하게 도와주는 게 어릴수록 즉 인성에서도 양심의 개발 정도가 어린 경우도 똑같아요. 나이가 많아도 양심 개발 정도가 어리다 그러면 어린이처럼 다뤄야죠. 하나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야 돼요. 자명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구분하다 보면 결이 보여서 스스로 이제 미지의 것까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하지 마시고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양심 공부 안 되는 분들이 이런 얘기 드리면 일단 내가 양심은 좀 되지. 평생을 내가 남을 위해서만 살았지. 이렇게 딱 전제하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때 그 평생에 여러분이 이해하신 그 남한테 물어보면 다른 말이 나올 거예요. 제발 나를 좀 놔줬으면 좋겠다든가. 전혀 다른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증해보지 않고 바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사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잣대로 재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자로 재는 이게 없어서 우리 인류가 힘든 겁니다. 자로 재는 이 기준이 없어서. 공정한 기준만 있다면 모두가 납득할 만한 공정한 기준만 있다면요. 인류가 무지하지 않게 되겠죠. 그 잣대를 모두 알게 된다면 그러면은 인류가 무지하니까 짓는 악을 안 짓게 됩니다. 앞으로. 이걸 명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상만으로는. 명상은 반드시 필요한 도구지만 명상만 하고 계셔서는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잣대를 재봐야 알아요. 하나하나 재봐요. 쪼잔한 것 같아도 다 재봐야 돼요. 이 경우 내가 한번 재보세요. 여러분 가족들이랑 좀 만두집 가서 만두를 내가 이때 하나 더 먹는 게 선인가 악인가 간단합니다. 한번 더 드셔보세요. 가족들 한번 반응을 보세요. 꼬맹이가 아빠 왜 하나 더 먹어 따지면 누구 하나 피해자가 나오는구나 이런 작은 거지만 거기서 이게 작은 데서 연구하는 거예요. 야 이게 또 선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어기면 딱 돌변하게 되는 상황이 딱 바뀌는 신기하죠? 선을 딱 넘어가면 귀신같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선을 우리가 만든 선이 아닌데 이 무형의 어떤 마음의 어떤 선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그 선이 천리입니다. 천리고 그 선을 지키는 게 공부의 핵심이에요. 단순히 인성 좋다. 단순히 명상 잘한다 나는. 이런 걸로 내가 좀 잘 살고 있다. 남을 위해 희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만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잣대를 모르고 하시는 희생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잣대를 모르고 하는 명상은 그냥 판단이 없고 자기 마음만 편한 오히려 소시오패스를 양산할 수도 있어요. 선악 판단도 못하면서 자기 기분만 되게 좋은. 참 어렵죠. 이 얘기하면서 별 얘기 제가 다 드린 거는 아무튼 이 구절이 워낙 인간 마음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고 이 구절이 앞으로 등장할 정신문명에서도 역시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말은 표현은 바뀌겠지만 이 구절이 요순이래. 그럼 요순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저는 단군 고조선의 홍익인간, 환웅의 가르침이죠. 원래는 홍익인간 이념에서 다 내려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양 쪽에서는.
달리 근원이 없어요. 지금 중국 학계마저도 홍산 문명에서 중국 문명의 근원을 정하는 판에 그 홍산 문명의 핵심 가르침이 그 지역에서 전해온 핵심 가르침이 홍익 인간 아닙니까? 고조선까지 내려왔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보세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 분석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양심 분석은 기본입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지 않은 이로운 행위란 건 없어요. 꼭 통합적으로 잘 이해하셔서 양심 문명이 정신 문명의 핵이고 우린 반드시 양심 문명을 이 땅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홍익 세상, 대동 세상 만드는 요결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